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중 임대주택 단지를 짓는 주거지 보전 사업이 결국 철회될 전망입니다. 건축비 부담에 12년 만에 일반 아파트 단지 개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 오는 2028년까지 총 2,437세대 공동주택이 새로 지어질 계획이었습니다. 이 중 484가구는 임대주택.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이 임대주택을 전국 최초의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기존의 마을 계단과 지형 등을 살려 저층으로 짓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예산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일반 아파트 건축비의 4배 수준입니다. 주거지 보전 구역은 사업성이 없는 걸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런 다세대 유형의 임대주택 주거지 보전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다. 결국 지난해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아예 사업 철회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주거지 보전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95% 찬성으로 통과된 겁니다. 예상으로는 일반 아파트 형태로 기존 500세대 수준의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주거지 보전 사업에서 남은 면적만큼 일반 분양 아파트 세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요즘 임대 아파트 크게 져서 뭐 30평을 진다 하더라도 세대 수를 맞추면 땅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반으로 준다고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것에 거기에 그러면 임대 숫자는 맞출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땅에다가 이제 일반 분양분을 짓는 거죠. 만약 최종적으로 주거지 보전 사업이 철회되고 일반 아파트 건설이 확정된다면 백사마을 전체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하지만 신설된 서울시 통합심의 제도 등으로 당초 목표였던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완공 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